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대구에서 임대업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바로 대명 2동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앞쪽이 바로 영선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바로 앞에 또 펜스가 쳐져 있죠. 저기가 명덕이 편한 아파트 들어올 예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덕이 편한은 향후 남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울 만한 그럴 입지에 있고요. 명덕역과 그리고 명덕역이 지하철 1호선, 3호선 교차역이고 거기엔 유동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 주변으로 상권이 활발히 형성이 되어 있고 대구 중심 동성로와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주, 생활, 교통까지 아주 우수한 위치라서 아마 그렇게 대장으로 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건물은 길 건너편에 대구 교육대학교, 대학교 학생 수요가 참 많은 그런 위치이고요. 그리고 인근에는 영대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대구시 동성로 직장인 수요까지 소화해내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본 건물 뭐 영상이라든지 지도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딱 현장에 오셔가지고 오늘 건물 보시면 아 좋구나 이렇게 분명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딱 받은 느낌이 그렇게 딱 느껴지고요. 건물 내부도 한번 둘러봤는데 내부 들어가면 믿음직한 내용의 건물입니다. 바로 이 건물인데요. 건물 전면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접한 도로가 코너다 보니 건물 인물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좌측에 보면 건물이 없습니다. 현재 영성시장 공용주차장이고요. 공용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고 공용주차장이 여기서 기역자 형식으로 꺾이는데 본 건물에서 주인세대 전망 보시면 가리는 게 없어서 집이 아주 시원하게 잘 빠진 전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은 이 토지적인 면에서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 바로 이제 여기가 이쪽이 공부상 도로인데요. 나라 땅입니다. 나라 땅은 요 옆집에서 특히 요 집만 이 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도로에서 바로 건물 주차장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북쪽 도로에서도 건물 주차장이 진입이 가능해서 세입자들 주차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북쪽에는 주차 4대 그리고 건물 전면에도 해서 총 5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 동쪽으로도 차량이 진입 가능하죠. 이쪽으로도 주차가 4대 주차는 총 9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주변 건물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여기 5층 건물이고요. 주변에는 전부 4층 건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건물 내부 들어가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뭔가 건물이 참 믿음직스럽게 생겼어요. 들어서면 바로 1층의 현관이 이렇게 넓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바로 좌측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전용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8인승보다는 훨씬 더 크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13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샤시를 하나 설치를 해 두셨는데 세입자분의 편의성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차량이 북쪽 도로편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굳이 돌아서 나갈 필요 없이 바로 이쪽으로 나가면 주차장 바로 이어지니까 이런 편의성을 생각을 해서 이런 샤시도 하나 짜두셨고요. CCTV 채널도 몇 개입니까? 거의 13개 채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CCTV 관리하기도 편하게 벽체 매립을 시키고 손쉬운 곳에 있기 때문에 CCTV 관리도 참 편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우선 2층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주인 세대까지 올라가서 주인 세대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하고 3층은 배열이 같습니다. 좀 원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보면 세입자 현관문 사이즈 엄청 널찍널찍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방 사이 간격도 보세요. 이 복도 공간이 엄청 넓죠. 어쩜 이런 대지에 이런 구조를 뽑았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 테두리, 이 띠도 보면 전부 다 대리석으로 띠를 다 감아두셨고요. 제가 또 올라오면서 봤는데 타일과 타일 모서리 부분을 백시멘트가 아닌 전부 다 실리콘으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겨울철에 타일이 터지거나 그리고 뭐 깨지거나 또 배가 부풀어 오르거나 그런 하자는 이 집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매지가 꽉꽉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건축할 때 꼼꼼히 신경을 썼다는 게 바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제일 1층에 주인실에 제가 올라가서 주인세대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세대는 이렇게 제일 2층, 5층 독채 주인세대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거의 뭐 주인세대를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층에는 4층이죠. 4층에는 3룸이 두 가구 들어가 있는데 3룸 그 위에 바로 주인세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현관 딱 들어서면 우측에 키 큰 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인데 신발장도 뭐 수납 공간도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문짝에는 거울을 하나 달아두셨고요. 일괄 초동 스위치, 외출할 때 참 편리한 기능이죠. 신발을 신었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 여기 초동 스위치 하나 누르시면 다 꺼집니다. 그래서 요 편하게 요 스위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요즘 주인세대 보면 앞베란다 있는 집 정말 귀하죠. 오늘은 앞베란다까지 있는 구조이고요. 앞베란다가 있으면 아무래도 단열 효과도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이 공간을 또 뭐 화분이나 아니면 부가적인 빨래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베란다, 앞베란다이고요. 제가 영상을 딱 보여드렸죠. 주인세대 바로 가리는 건물 없습니다. 바로 앞쪽에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가릴 게 없습니다. 확 트여 있고 저 끝에 앞산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걸 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주변은 지금 어찌 보면 노후된 건축물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정비가 되고 재건축이라든지 되면은 훨씬 더 동네 분위기가 밝아지고 동네가 또 한층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개발 가능성도 지켜볼 만한 그런 내용의 건물이 될 것 같고요. 거실 바로 현관 들어오면 거실이고 이 천장형 에어컨 하나 설치를 해두셨고요. 방은 총 3칸 있습니다. 이쪽에는 일단 안방이고요. 그리고 주방 쪽으로 작은 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현관 들어서 바로 우측에는 여기 첫 번째 작은 방이 있고요. 여기도 천장형 에어컨 하나 설치를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도 상하부장 아주 수납공간 넉넉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주방 쪽에도 여기 천장 에어컨 하나 또 설치를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쓰실 수가 있는데 세탁기 놓고 그리고 보조싱크까지 센스있게 참 해두셨죠.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을 선호를 하고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소방관 진입창인데 바로 열면은 지금 앞에 아파트 지으려고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펜스 처장기 보이시는데 이 건물 앞쪽으로 멋진 아파트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세대 주방 공간 베란다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방이 하나 있고요. 이쪽 방에서도 전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에어컨을 천장 에어컨 하나 설치를 해두셨고 샤시도 두툼한 게 묵직한 게 뭐 소음 단열은 다 차단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바로 거실에서 본 전망과 동일하게 전망을 보실 수가 있고 뭐 채광이 아침에 떠서 해 질 때까지 쨍쨍하게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방이 이제 두 개, 작은 방 두 개 보여드렸는데 방 사이즈도 그렇게 적지도 않고 아주 널찍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공용 화장실이고요. 공용 화장실도 샤워 부스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환기창도 있는데도 환풍기도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 두 개, 거실, 주방, 베란다까지 보여드렸고, 여기는 이제 건물 주인분이 쓰신 안방이죠. 안방도 보면 샤시가 천장 끝에서 바닥 끝까지 커다란 샤시를 하나 설치해 드려서 개방감이 있게 샤시를 짜두셨고요. 여기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거실, 주방, 각방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섯 대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부부 욕실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환기창을 하나 빼두셨네요. 자, 이렇게 주인세대까지 그리고 건물 내외부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저 또 중요한 옥상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 환경 보여드리고 건물 내용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방수도 완벽하게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보면 물이 이제 수척구멍 앞에 먼지들이 있는데 물이 저렇게 잘 빠져나갔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옥상 중간에 뭐 물 고일 그럴 틈이 없네요. 이 집 사시면 뭐 방수, 뭐 누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그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 건물 앞쪽에 보면 펜스가 쳐져 있죠. 저기가 명덕이 편한 부지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면 다이소 보이십니까? 다이소 앞쪽이 바로 명덕역인데, 명덕역은 지하철 1호선 그리고 3호선 교차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는 대구 교대가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건물 지금 여기 남대구 우체국, 그리고 코롱 하늘채 보이는데 그 바로 뒤편이 영대병원, 영남대학교 병원입니다. 대학병원도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건물 밑에는 주차장이고 주변에는 메르디앙 아파트 뒤쪽에도 지금 뭐 프로지오라든지 이 건물을 둘러서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옆에 영선초등학교가 바로 있으니까 뭐 초등학교 자녀 있으신 분들 학교 보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정말 현장감이 너무 좋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아마 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8개, 3룸 2개, 주인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188제곱미터, 건물 430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57평, 건물은 130평인데 실건평은 약 15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축년도 21년 12월 28일, 매매가 19억 8천, 대출 7억에 임대보증금 9억 2천만 원, 이제 인수가 3억 6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은 395만 원, 이자 제외하고 179만 원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세대를 거주를 하시면 인수가격이 6억 6천 되는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물 주변 둘러보시면 대학병원, 대학교, 그리고 대구 제일 중심 동성로, 직장인 수요까지 소화해내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란 게 유입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변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주변 발전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 앞쪽에 보면 대구 남구에서 대장이라고 불릴만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다 지어지고 나면 주변은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그럴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미래가 또 좋고요. 나중에 투자 가치도 충분히 있는데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건물이니까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을 위해서 열심히 발품 팔고 있는 핫팀장이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